안녕하세요. 이수부 등산입니다. 토지하고 농막이 나와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재 앞에 보이시는 매물이 오늘 매매 토지이고요. 그 위에 농막이 한 동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면적은 전용 면적 200평 정도 되고요. 도로 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혀져 있고요. 2차선 도로에서 4,500m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 현 토지와 농막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둔내역과 둔내IC에서 차량으로 7,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토지의 상태는 현재 앞쪽으로는 휴경이 되어 있고요. 뒤쪽으로 농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토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토지 위에는 농업용 전기가 들어와 있고요.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농막은 적법하게 침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농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농막 내부가 되겠고요. 간단한 싱크대가 있고요. 내부에는 현재는 화장실이나 기타 이런 것은 없습니다. 이렇게 침대 놓여져 있는 36자리 컨테이너 형태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토지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향이 되겠고요. 남서향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햇볕이 잘 들고 있고요. 인근의 보강 휴닉스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. 1륜이는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농막 뒤쪽입니다. 뒤쪽에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. 농업용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부 경유지 내로 구호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변 환경은 현재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이 형성되어 있고요. 경계지역 내로 농막이 두 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토지 상태는 일부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도로는 높지 않고 평탄지로 유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차선 도로에서 4,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토지와 농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농막 앞쪽으로 이렇게 평탄지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. 도로보다 살짝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들어오는 길은 폭 4m 이상 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 방향이 지금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거리는 4,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농막이 있고 토지가 200평 정도 조유면적과 도로면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궁금한 점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